여기요? 아,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 아, 만화 방송에 나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더라. 뭐라고? 남의 방송에 나오면 언제나 뭔가 내가 재밌어서 기분이 좋더라. 남의 방송? 좀 서, 좀 섭섭하다. 남순이잖아. 응? 남의 방송. 아, 드립 못 받았네. 그래. 역시 남디디. 진짜 디디 들어왔어. 아, 디디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도아씨, 오랜만입니다. 야, 헬스케해졌다. 많이 아프나, 많이 아프다며 오늘. 나 그거. 요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 지금 목소리 조금 약간 코맹맹이지 않나? 맞지. 왜 아팠어? 감기 걸렸어. 한 겨울에 개도 안 걸려. 아니, 겨울에 감기 걸리는구나. 아, 난 몰랐죠. 겨울에 왜 감기 걸렸는데도 그래도 겨울에 감기 걸리는데도.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도화가. 여러분들 반갑죠? 반갑죠? 오빠가 요즘 게스트가 좀 급해? 어? 오빠가 게스트가 좀 급해? 근데 BJ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나는 게스트가 이제 주잖아. 준데 너 하나 이제 뭐 게스트 하나 안 불러도 내가 뭐 방송 요거 안 해도 돼. 그냥 너가 보고 싶어서. 딴 거 없었어. 오빠. 너가 보고 싶어가지고. 오빠. 응? 지랄하고 있는 거. 아, 나 네가 보고 싶어서 진짜 부른 거야. 야, 그 수많은 역캠 나랑 역캠 중에 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너를 초대했겠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 일단 첫 번째, 예쁘니까. 예쁘니까? 두 번째, 살짝 패고 싶기도 하고. 세 번째, 시청자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오빠는 팬분들이. 내 팬들이 너 좋아하지.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좀 느껴. 뭘로? 오빠 팬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근데 좋아하는데 팩트는 뭔지 알아? 너 방송은 안 보러 가. 그건 맞아. 진짜 천식이에. 어떻게 그래? 근데 왠 줄 알아? 왜? 왠 줄 알아? 왜? 그냥 방송 보고 있잖아? 그럼 졸려. 그냥. 근데 그거 알아? 어? 내가 말하면서 나도 자. 아니, 뭐 약간 목유병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맨날 오빠 그러더라. 목유병. 나 무슨 제가 무슨 방송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뜬대요. 뭐라고? 눈은 뭐 이렇게. 너는 좋은데 네 방송 별로. 이건 팩트. 이건 팩트.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계속 맨날 저한테 말하는 게 아, 도아야 너는 방송을 약간 이렇게 방송한대. 내가 근데 맞잖아. 이렇게 방송하면서 막 말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대. 완전 수면제 찌들은 사람이 말하는 듯한 말의 느낌을 말한다고. 아, 근데 야, 너 피부 많이 좋아졌다. 나? 아, 피부가 더 좋아졌다. 아, 진짜? 나 원래 개 구라지. 너 놔봐. 왜? 만져봐도 돼? 여자 살짝만. 너 놔봐. 너 뭐 쉬는 동안 뭐 했어? 아, 진짜 안 했어. 너 피부과에서 막 뭐 프락셀. 아니야, 그런 거 진짜 다 안 했어. 오빠, 나 근데 그게 아니고 바피 뭐 뒤집어 깐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빠. 나 완전 좋아 피부 원래. 그래서 그 피부는 솔직히 안 건드려. 더 좋아졌어. 아니야, 모공이 진짜. 없어. 모공 축소 수술 뭐 이런 거 받은 거 아니야? 오빠, 나 진짜 피부 좋아. 왜 그래 이 사람이. 아, 진짜. 아, 진짜 피부가 더 좋아졌어. 아, 진짜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진짜로. 아무튼 도와 왔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송년회 막년회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은 편히 봐주십시오. 편히. 오늘 부담감 느낄 필요 전혀 없는 방송이야. 뭔 말인지 알지? 트리플 악셀이라 그랬어 금방? 어? 트리플 악셀이라 그랬어. 아니 트리플 악셀 안 했는데? 아, 그래? 아니 뿔악셀. 뿔악셀 알아. 뿔악셀 말하는 거지. 아, 뿔악셀 받으면 그거 약간 그렇지. 더워. 난 트리플 악셀이라고 말한 줄 알고 저번에도 그랬었잖아. 이걸 꺼야 되겠구나. 더워. 아, 더워? 더워. 더워. 아무튼 이제 너 우리 얼마만에 지금 보냐? 아, 진짜로 됐지. 아니 근데 오빠, 오늘 방송은 뭔지 좀 말해줘. 오늘 방송? 응. 송년회, 막년회. 막년회. 그러니까 오빠랑 나랑 어떤 걸 해야 돼? 아, 그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너네 약간 그런 거 좀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얘네 집은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는 게 내가 계속 사람 저기 그 사무실에 계시는 사람들한테 오늘 제가 뭘 해야 되죠? 어떤 걸 해야 어떤 건지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해. 나는 스포가 제일 싫어. 아, 진짜?
그 와가지고 그냥 뭐 어차피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답변한 거 끝장 되잖아. 티켓타카 그냥. 그래서 혹시 막 내가 계속 뭐 어떤 거예요?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겨요? 물어보는데 계속 할 거예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 아니 뭐예요? 지성이 오빠 뭐예요? 뭐? 아니 그냥 뭐 안 해. 그랬죠요. 그랬죠요. 아무 몰라도 항상 뭐 모르고 가는 게 모르고 가는 거 맞아. 모르고 가는 거 맞고 일단은 오늘은 그냥. 너 그냥 별밤 그냥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그래 간단히 얘기해 줄게. 공지도 남겼는데 오피셜 토크라고 내가 새로 만든 코너가 있어. 오피셜 토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그냥 네 와가지고 솔직히 그거 안 해도 돼. 오늘 형들 맞겠지만은 얘 불러다가 그냥 같이 코너 해야 돼? 꼭 코너 안 해도 돼. 그냥 너랑 나 이제 얘기 근황 얘기하다가 먹방하고 그래. 너 그냥 30분만 집에 가도 그냥 방송 좋아서야. 그래 그럼. 30분만 하고 가 그냥. 근데 몇 명이죠? 지금 7,000명. 야, 지금 더 찍자. 더 찍으려면 뭔지 알아? 근데 또 요가복 입어야 돼? 맞지. 아니, 막말로 10,000명 찍으라. 비행기 지영이 백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는 그래도 케미도 중요한데 신선함. 신선함. 파급력이 중요해. 파급력. 그래서 네가 10,000명을 찍고 싶다. 갈아입고 오면 좋긴 하지. 네가 항상 이게 뭐야? 오늘 커플도 아니고 진짜 너 좀 적 같은 게 뭔지 알아? 뭔데? 하나 얘기해도 돼? 뭔데? 네 당구 방송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 네 방송할 때는 뭐 출리든 무슨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디바 뭐 그런 거 포스프를 해주잖아. 근데 여기 와서 해주면은 우리도 딱 10,000명 찍고 막 이렇게 한 나는 10,000명이 목표야. 그냥 게스트 방송하면은 그럼 기분 좋아. 다 장땡인데 여기서는 여기는 왜 이렇게 진짜 거의 뭐 아나운서급으로 입고 오는 거야? 아니 그럼 아니 내가 혹시나 해서 혹시나 오빠가 또 옷 보고 아 지랄을 한다 이렇게 또 할까봐 내가 그거 옷을 그냥 약간 연말이니까 연말 같이 그런 연말 같은 옷을 가지고 온 게 있긴 하거든. 어 진짜? 응. 근데 오빠가 보이는 찌찌가 보이는 옷은 아니야. 들고 와봐 일단 들고 와봐. 자 추천이라 즐겨찾기 한 번씩 막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초콜렛 있으시면 초콜렛 좀 주세요. 초콜렛 좀 부탁드릴게요. 400개가 좀 모자르네. 10미닛이 400개가 좀 모자르네. 초콜렛 좀 부탁 좀 드릴게요. 400개가 모자른 팬가입도 좀 부탁드릴게요. 와,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 대본수나. 그냥 바이 새끼야. 방송이 대본이든 컨텐츠가 짜여져서 리얼로 못하든가 말든가 그건 나의 매력이야. 그냥 너는 그냥 시청자지. 시청자는 그냥 보기만 해.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알았다. 매력적인 남자. 말이 많습니까? 알았다. 예? 매력적인 남자야. 욕내지 마라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애가 좀 많이 모질해요. 애가. 봐봐. 어? 솔직히 말해서 좀 찌찌 보여. 미안한데 우리 엄마도 이거 안 입을 아니야 오빠 이쁘면 진짜 예뻐. 진짜 이거 예뻐. 완전 공주야. 아 지금 몸매 완전 딱 드러나가지고 완전 쩔어. 이 정도면 도화에게 아니 어디가 뭐가 오빠 봐봐. 응. 내가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볼게. 찌찌. 상상을 해봐 찌찌를. 근데 미안한데 너 여기서 나시 입고 입을 거지? 아니. 그래?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네가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입어주려고 가져온 거잖아, 그지? 그럼. 그러면 바로 입어보겠습니다. 그럼 없지. 그리고 또 바로 입고 등장 짠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또 스토리 오빠가 좋아하는 스토리텔링 만들고 입으니까 좋잖아. 아니 그치? 그냥 등장했으니 게 더 좋았을 텐데. 맞지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커튼 치고 입어. 괜찮아. 아니 커튼 치고 입어. 야. 커튼 치고 그래 아무데나 입어. 아 커튼 치고 입어. 아니, 원래 오빠, 그래. 커튼 올게. 일로 와, 아이씨, 괜찮아. 아니, 야, 안 돼, 이 자식이야. 나 안 입는다? 나 알지, 난 속여 가야지. 입는다? 알았어. 안 입어버린다? 나간다. 형, 간다, 이씨. 간다. 간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알겠죠? 아, 이거 왜 트냐고? 저 뭐야 근데 모가지가 이거 날라갔어. 이거 누가 모가지 부러뜨렸나봐. 이거 어떤 습새가 모가지 부러뜨렸어.
아니 우산을 굳이 안 갈아입어도 되는데 나는 말도 안 했다. 나 진짜 나 진짜 내 찌찌에다가 내가 양심을 얹고 내가 진짜 나 얘 옷 가져오라는 소리 안 했는데 지가 가져왔네 센스꺼. 근데 이거 기대치가 높으면 더 실망이 큰 거 알지? 막상 입고 왔는데 진짜 무슨 어? 거의 뭐 카바레 패션 정도면은 진짜 이거는 안 난감한 상황인데 진짜. 자 추천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옷 입는다고 저거 입는다고 10,000명 못 찍어. 괜찮아 나 10,000명 못 찍어도 돼. 어 괜찮아. 오늘 지금 오늘은 10,000명 찐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진짜 송년회 느낌으로 갈 거니까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타듯 보면 돼 그냥. 자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고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즐겨찾기 우측 하단에 별표명 누르면 즐겨찾기 되고요. 모바일 분들 상단에 따봉 마크 아 별표명 누르시면은 즐겨찾기 됩니다. 네. 저 아프리카 생방형 방송이 처음이에요. 생방형 방송이 처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가입도 좀 하고 팬가입도 좀 하고요. 안경? 안경 쓰면 존나 아재 같은데.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전야제 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통금뱅가에 감사합니다. 엽신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블링이니 고맙습니다. 엽신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엽신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엽신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키피 하나 넣어드릴게요. 시원하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순이도 우체나자. 눈 아파. 눈 아파요. 눈 아파요. 눈 아프면은 이거 좀 이게 좀 줄여볼게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해놔야 이게 좀 어두운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 눈 아파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이거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이게 멀리 가 잠깐만. 이거 이렇게 끄면은 좀 덜 눈 아프지. 이렇게 끄면은 이렇게 끄면 좀 덜 눈 아플 거야. 아 미안. 어제 회식 때문에 좀 바빠서. 1. 믿어줄 때 얼굴이 너무 하얘. 거짓말 안 하기. 2. 애매하게 행동하지 말고. 아 됐죠? 됐죠? 아 그 막 캠 갔다가 뭐 그 신경 좀 쓰지 마. 그럼 캠 얼굴이 하얗게 나오든가 말든가 뭐 뭔 상관이야 그게. 보기 안 불편하면 되지. 내 생각도 저만 해도 친구들은 나도 여러 여자 중 한 명이래서. 예쁘지? 완전 예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때릴 것 같아. 보아는 패야 제맛이야. 오빠? 완전 예쁘신데? 야. 예쁘시 오빠?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어딜 보라는 거야. 아니 너무 이 남자 이럴 줄 알았다. 아 일단 그래. 일단 거의 식탁본데 옷이 넘어가자. 아 도화가 이 정도 생각해줬으면은 그냥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마인드로 그냥 이게 있을게요. 합시다. 아 이 정도면은 도화에게는 크나큰 노출이에요. 네 크나큰 노출이니까 뭐 노출을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따지 말고. 미안한데 그런 적 같은 거 안 하면 안 돼? 알았어. 좀 오버헤드 쏠려거든? 알았어. 그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완전 좋아 지금. 자 오늘 도화! 자 오늘은 도화가 요즘 뭐 근황이 좀 어때? 너 뭐 좀 뭐 근황 같은 거 너 얘기 요즘... 어떻게 지냈어? 똑같아요. 어? 똑같아? 넘어갈게. 아니 그러면 오빠가 하도 똑같다 하길래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요즘 그냥요? 어, 어. 똑같아요. 아, 그냥 좋, 아, 그냥, 네.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뭐, 최근에 뭐, 방송도 좀 쉬었었고, 뭐, 방송 다시 또 복귀하고, 뭐, 뭐,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똑같죠. 그래요. 좀 뭐,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도화의 2017년, 한 해에 방송했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빠랑 나랑? 오빠랑 나 했었던 거? 맞아? 하나 얘기했대? 어? 영상을 부탁을 했는데 안 봤어 아직. 아 진짜? 그러니까 오빠랑 나랑? 나도 몰라. 아 몰라? 응. 아직 그럼, 못 봤어.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지. 응, 같이 보자. 응, 오케이. 응. 자 같이 같이 영상을 알았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떨린다 이거 뭐야? 이거 재밌겠다. 아, 어, 재밌긴 재밌긴 하겠지만 떨려? 어 너무 재밌겠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애기트 분님이 만들어 주셨어? 아 당연하지. 와 뚜님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 재밌네. 어머니가 나한테 낫잖아. 자 도화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왜 찌르는지 나는 지금 도와주신 분은 도화가 도화님입니다. 도화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아, 너 팝이지? 언제 상 받? 언제 상 받? 저때 입이 들어왔다. 여기세요? 언제 입 받아? 저 형기 끼니 입. 모르죠? 아, 입 두 팀? 받을 수가 그래? 있을려나 모르겠다. 그런 말이 좀, 아니, 그런 말이 많죠. 괜찮아요. 팝이 딸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아, 저때 데뷔했구나, 오빠가. 난 도시랑 좀 요즘에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아. 야, 이거 아, 그거잖아. 도시랑 뭔가 연이 있나? 저 도깨비 도시인데? 귀뚜라미 아니야? 아 귀뚜라미 아닌가? 아니야 진짜로 근데 진짜 인복 타고난 것 같아 진짜. 난 이게 내 자랑이라 생각해. 그래서 항상 행복해. 아 나 많이 늙은 것 같다 저렇게 보니까. 살아. 나 그냥 방송하는 거 자체가 행복해 요즘은. 왠 줄 알아? 말을 해줘야지. 선물 뭐야 나? 야 방송 참 많이 했구나 그지? 거짓말! 아, 그러게. 와 귀뚜라미 무슨 어? 저렇게 귀뚜라미 어떤 여자한테 주려고 하다가 아 이때가 귀뚜라미야? 아 이때가 귀뚜라미구나. 줬구나. 너 아무렴 어때 일단 줬으면 받으면 그만이지. 근데 고마워. 안으로 들어갔어. 아 뭐야 이때가 귀뚜라미였구나. 아 진짜 좋다. 오빠 이행 끊고 싶었어. 뭐 저런 거 같다 인연을 끊는 거. 야, 나 진짜 존나 존나 잘생겨 보이네, 저때. 하지 마세요. 아니, 이미 나왔어. 그건 마스키자. 그건 껴버릴까? 마스키자. 아, 잠깐만.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아, 던진 거 아니다. 와, 진짜 움직여? 어, 난 눈깔 움직일 수 있어. 우와. 잘 안 되는데. 안 돼. 얘 도안에 가가지고 이제. 오빠랑 귀 움직여. 어, 갔지. 봐봐. 야, 도안 저때, 야, 저때. 어. 야, 흑발이 났다, 너. 진짜? 어, 앞머리 없고. 와, 신기하다. 오빠가 약간 센 거 같이 생긴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나 요즘에 새로운 이상형 생겼어. 뭔데? 이거 보고 얘기해줄게. 새로운 여러분, 이상형. 어, 뒤져, 진짜. 봐. 와. 원래 흑발은 와. 여자가 살짝 세 보여.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떡해! 야, 너만 맞냐? 거짓말! 밖에 머리야, 밖에! 나만 맞아! 진짜 성격이 안 맞긴 한데 재밌는 거 많다. 울어! 울어! 이빠 웃어! 웃어 하나! 잘생겼잖아 웃어 어서! 사람들에게 웃어! 하나 둘 셋 우리 행복한 표정 보여. 하나 둘 셋! 이때가 이때가 거기 가잖아 일본. 허리어 하지 마. 아니야 맞아. 아니야 오빠 아니야 미안해 우리가. 야 거기 정해루네 뒤에. 와 서둘러. 선글라스 뒤지기 잘 어울려 그치? 서둘러 똑같아요. 의자를 체어샷이래. 왜 던집니까 제가 암수인 줄 알아요? 아니 진짜로 나 때문에 온 거야? 어? 나 생일 때문에 온 거야? 아
당연하지. 나 얼굴 보고 갈 거야. 아니 뭐를 이렇게 여러분들 와가지고. 야, 막 도화 생일날 뭐... 갔지. 아, 저때 나 진짜 거의 남디디였어. 어, 아니, 아, 진짜 어색하더라. 그러면 아니, 그거. 아, 되게 어색했었어, 진짜. 근데 이거 저 생일 축하해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정. 화정이 보러 갔었지. 이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이때 내가 너 헤디교를 씌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눈썹 나 방송 욕심 때문에 뺨 맞고 이런 게 싫었을 수 있었는데 헤디교 다음부터 헤디교를 씌우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갑자기 이거 아니 너무 아팠을 것 같아서 너무 울었잖아 내가 나는 얘 뿅망치로 때릴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니 왜냐면 오빠가 언니 거 맞아 보니까 알겠다 아 존나 아파 아 지우 누나가 손이 매워 나 이거 보면서 본 것 같아. 진짜 아파. 사람 잘 쳐. 어렸을 때 일진이었을 수도 있어. 아 이때 뒤에서 싸웠잖아. 아 대기 꺼내지 마. 야 근데 이상한테 정지시키지 마. 나는 역캠이라고. 야 진짜. 야 이거 누군데? 아 좋아 추억 돋네. 아무튼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영상 보니까 도화가 몇 회 정도 우리가 도화랑 나랑 방송을 했지? 엄청 많이 했지. 어 도화 몇 회 정도 했었을까? 내가 제일 많이 했지 않아? 오빠랑 방송? 어 거의 그 여자 역캠 중에는 거의 뭐 그치? 거의 어. 뒤에 더 안 보냐고? 뒤가 더 없는데? 사람들 아 그래? 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개만이야. 어 한 월 1회? 최소 10번 이상 도화가 제일 많나? 아니 뭐 이제 그 만약에 우결했던 거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징결 이런 걸 다 떠나서 아 그 지연이보다 많을걸? 왜냐면 지연이가 아 지연이랑 훨씬 많지 지연이보다 어 지연이보다 훨씬 많아요. 어, 지연이보다 훨씬 많지. 한참 옛날 몇 년 전부터 같이 했었기 때문에 어 몇 년 전부터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많아요. 지연이보다 훨씬 많고 도화 번지점프 없네. 도화가 당구 좀 친다고 깝치다가 저한테 그 번지점프 쳐 맞으러 갔거든요. 아시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와 그, 번지점프 나 그때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때 너가 어차피 한 번은 못할 거를 못할 거를 그거 나 때문에 해가지고 좋은 추억이 됐을 거야. 그거 좀 심장이 뻥 뚫리는 느낌 없었어? 그래 맞아. 그렇지. 고마워 너무 고맙다 와 진짜 오빠 짱이야 야 아무튼 어 번점프 그거 한 번 더 하고 싶다 어 그럼 갈래? 아니 미안 시상시험 아니, 한번 뛰러 가자 아니 미안해 한 해를 더 하고 가자 노노노노노노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그래가지고 너 이제 그냥 할 순 없지 오늘 방송을 또 뭔데? 아 뭔데? 나 이런 거 좋다 나 이런 거 좋다 아니 내 특집이네 이거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의 특집 정도는 아닌데 아 진짜 고맙습니다 자 도화 2017년 도화에게 무슨 일이 이거 채팅창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다른 걸로 할게요 말씀하세요 자 2017년 도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좀 한번 한 해를 이제 2017년 송년의 막년의 분위기로다가 너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거지. 그럼요. 이제 뭐 있어 이게 키워드가 있긴 있는데 대충 보이지. 약간 여기 엄청 크게 보이는데요? 어. 야, 너가 떼고 싶은 거 먼저 하나 떼봐.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제일 재밌어할 거. 뭔가 오빠랑 나라 남아공. 남아공 할 때 이제 남아공 키워드가 이제 남아공이야 남아공인데 오빠는 남아공이라고 하면은 뭔가 느낌이 어때? 남아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좋은 거짓말하지 마 좋은 경험 그 나빴다면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면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좋았던 것도 있어. 나빴네. 아니, 이 오빠 있잖아요. 진짜로. 진짜 돈 많이 썼어. 그때 일본 갔을 때. 진짜로 이 오빠 한 4, 500 썼나? 500 넘게 썼지. 500 넘게 썼어? 그 왜냐면은 진짜 돈 많이 썼는데 지금 우리한테 하나 안 받고 그렇게. 어쨌든 방송은 내가 이끌어갔으니까 수장답게 내가 책임 다 진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약간 최악이기도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일본까지 가가지고 만다리 찍었잖아. 안돼 그게 쉽지 않았어. 그게 타지 가서 그렇게 찍을 수 만약 만다리 안돼 잘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 찍은 거야. 잘 찍었는데 시청자들 내가 나한테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근데 우리는 솔직히 기대치 많이 안 높았어. 우리는 놀러 가자 이게 좀 컸거든. 아니, 근데 오빠가 좀 엄청 높았어. 왜냐면 니네 스케줄을 내가 좀 선비적으로 얘기하면 니네 스케줄 다 빼고 일단은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핸드폰 로밍 해가지고 갔는데 안 되고 현지 핸드폰으로 해야지 터진다는 거 그때도 그 처음 가서 알았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 그냥 좋아 잘했어 잘한 건데 운이 안 따라줬어 많이. 아 잘했어 오빠. 근데 진짜 우리는 그때 오빠의 그 최악의 인성일 때를 봤어. 최악의 인성? 뭐 있었지? 나 기억이 안 나. 얘기를 좀 해봐. 아니 근데 그래서 뭔가 더 친해진 느낌이었어요. 아 얘기해봐. 이 오빠의 최악의 인성 아니니까 방송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기 그때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 거야. 뭐 이거 눌러야 된다. 안 누르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니 이거 좀 씨발! 아니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다가 갑자기 막 전화하다가 말 못 던져. 열받아서 갑자기 끝까지 열받아서 마음대로 안 되면 약간 그래. 맞아. 그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야. 성격이 진짜 안 좋지. 그래서 친구 먹었어? 우리가 뒷좌석에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아니 성출 부분에서도 마음대로 다 안 되고 아니까 이제 그래 아무튼 그래 짤 너무 설명이 길면 좀 그래 아무튼 이제 맞아 그러니까 잘 되고 싶었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아 근데 만도 진짜 보라에서 만 명 찍으면은 대단한 건데 맞아 그치 너무 이제 진짜 그 기준이 높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치. 기대치를 올린 거는 내 잘못이니까 다음번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이제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제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이탈리아 가자 이탈리아? 응. 미친 새끼네. 그만 좀 해. 너 다신 그럴 일 없어. 그럼. 그래서 난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남아공 때 이제 시절 생각하면은 가장 이제 좋았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즐거웠을 때 기억하면은 나는 내가 먼저 얘기하자면은 나는 그 뭐지? 이제 우리 여기서 합숙할 때 그때 난 좀 재밌었어. 나 처음 경험하는 거라 좀 재밌었어. 너는 어땠어?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 그냥 난 오빠가 우리 셋 다 오빠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기분을 오빠가 느꼈을 것 같아서 좋아. 우리 셋 다 오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남자로선 보지 마라. 진짜 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피곤하거든. 조찌랄이세요? 아니 나 그리고 그래 체육대회 그래 체육대회 때도 아 이런 게 좀 영상이 좀 이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유튜브 가서 보시면 알아요 체육대회 때 이제 생일 챙겨준 거 그때 도화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남공주 만들어준다고 내가 제일 이제 나는 이제 그랬어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좀 짜증났었던 기억은 생일 파티 챙겨주는데 나를 너무 이제 여자 세 명이 좀 다 드세다 보니까 나를 너무 공주 취급하는 거 그때 존나 솔직히 가장 짜증났거든요. 아 진짜? 자꾸 내가 수장답게 좀 이렇게 뭔가 포스 있게 카리스마 있게 보여야지 좀 좋은데 완전 짜증난 건 아니고 짜장면 냄새 난다. 그나마 좀 당혔지만 뭐 아니야 좀 뭐 시키셨대. 그래? 아 밥 먹으려고 그런 거 직원들 밥 먹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짜증 났었던 건 있어 사실. 너는? 진짜? 그거 왜 짜증나? 아 자꾸 나를 이제 기집애 취급하지 말라니까 진짜? 자꾸 공주 취급하고 이러니까 좀 약간 솔직히 좀 상남자네 그랬다. 완전. 아 나 완전 상남자지. 오늘 보니까 완전 남자네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그래서 너는? 나는 그냥 재밌는 것도 되게 많고 했는데. 뭔가 너무 성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거? 이제 또 하면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리 없어. 나도 그럴 리는 없는데. 그렇긴 한데.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고 그냥 그랬다. 약간 그랬다 말하는 거지. 일단은 그럼 저도 이제 하나를 좀 떼볼게요. 야 하나 좀 떼보자면은 도화의 키워드. 야 일단은 도화하면은 도화는 연애 고자라고 생각을 해. 연애 고자. 우결대학교 아닙니다. 우결대학교 아니에요. 고자야 얘는.
거의 여지 남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연애 고자로 생각해. 나,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한번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연보성. 너무 빨리 나왔지 않아요? 응?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아, 오늘은 뭐 컨텐츠를 이렇게 뭐 한다기보다는 소소하게 약간 간단한 그런 걸로 가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보성 솔직히 난 정확한 건 진짜 팩트는 몰라. 근데 정말 진지하게 알아가는 사이였나. 2017년도에 핫했던 걸 키워드를 가져온 거니까 불편하게 보지 마 형들. 아니 근데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솔직히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 아니 내가 말하는 걸로 인해서 또 보성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보성이 프로방송이냐 인정하지. 보성이 프로방송이냐. 아니 보성이가 또 요즘 여자가 생긴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피해갈까봐 그러는 거지. 그런가. 아, 난 보성이랑 나는 얘기한 게 있어. 약간 방송에서 방송한 거는 서로 편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자. 뭐 선 넘어가지고 막 진짜 눈살 찌푸려지지 않는 거면은 드립은 드립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하자. 뭐 약간 이래서 시청자들 이간질 나올 만한 것들은 걸르자고 얘기했고 웬만하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네가 대답 안 할 거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어디다 할게 뭐 말해 물어보라. 응. 뭐 물어보라 뭐. 진지하게 알아가는 사이였어? 진지했던 사이다. 진짜로? 응. 오빠 대충 눈치 까고 있었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조만간 이 뇌파 탐지기가 올 거거든요. 해외에서 시켰는데 그게 해외 이거 이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식상해. 모든 BJ들 다 쓰기 때문에 이제 식상하고 내 방송에도 이제 질려 버려. 그래서 뇌파 탐지기가 이제 올 건데 2주 정도 걸려 해외에서 이제 오는데. 오빠 근데 그거 알아? 뇌파 탐지기 와? 응. 그럼 오빠만 이제 큰일 난 거네? 아니 난 큰일 왜? 이 음악 가만 아 이제 아까 그 부금 어디 갔어 이거야? 아 난 큰일 안 났어 왜? 내가 왜 큰일 났어? 오빤 하지 마라. 어. 알겠지? 오빤 그 뇌파 탐지기 하지 마라. 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 말을 해. 자 나 해. 아 개새끼. 나 해 나 그래 나 개새끼다 해. 자 일단은 요걸로 요거는 하나 알아가 줘야 돼. 요거는 하나 알아가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건 하나 알아가야 돼. 이 핫했던 보성이와는 정말 핫했잖아. 그지? 300만원 명품 가방도 받고. 자, 나는 보성이와 진짜 진지하게 알아. 솔직히. 썸 이상 만났었다. 어? 만났었다. 사귀었다고? 모르지, 우리 뒷일은. 그 정도 질문은 때려줘야 재밌지. 솔직히 뒤에서 사귀었었다. 아.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면 되지.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해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2017년에는 보성이와 진짜 보성이와 너와 케미가 진짜 이슈가 됐잖아. 이슈가 돼가지고 진짜 너 이제 남하고 보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한 도화한테는 진짜 정말 이슈 됐었던 일이에요. 그쵸? 맞잖아. 그쵸. 맞죠. 보성이에 대해서 뭐 할 말 같은 건 뭐 있어? 내가 뭐 질문은 뭐 했지만 연보성 하면은 뭐 연보성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아니 그냥 뭐 되게 좋은 추억이었고 좋은 사람 예쁜 사람 좋은 여자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왜? 오빠 물 좀 줄래? 물? 왜 갑자기 목이 말라? 아니 오빠 하나 나 감기 걸렸잖아. 감기 걸려서 먹는 거 맞지? 그럼! 타이밍이 딱 이상하네. 왜? 아니 왜?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짠! 치얼! 야! 보성이에게 영상 편지 한번 가자. 아, 또 진짜 난리다 난리야. 아 그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아니 나는 권유라는 거지 선택은 너의 몫이야. 영상 편지. 그래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핫했던 거. 보성이에게 영상 편지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아니 무슨 또 넘어가?
저는 일단은 어. 저 일단 뭐 좀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아니 뭐 여성 편지라고 하려고 하면 좀 이상한데. 도성이 얘기해. 자, 넘어가. 자, 채팅 형들. 자, 일단은 물타기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팬채팅이라고 생각을 해. 자, 가만히 있어. 얘가 선택하는 거야, 도아가 선택하는 거야? 아, 그냥 짧게 하지 뭐. 제가 짧게 할게, 짧게. 아, 안녕 보성아. 진짜 그때 얼마 전에 김은팍 도서에서 봤는데 또 이 남순이 오빠 방송 와가지고 또 지랄에 넘어갔어. 어, 보성아, 좋은 사랑 예쁘게 하고 잘 지내고 다음번엔 재밌게 인사하자. 자, 자, 그래서 뭔데? 자, 오늘의 몰래오 소재! 보지마. 여보세요! 나와주세요! 아, 지랄! 내가 너 그냥 너만 불렀을 것 같지? 보성아! 어디 와! 거짓말! 없어, 없어, 구라야. 자, 보성아, 나와라. 진짜 내가 안 불렀을 것 같아? 응. 내가 방송이니? 응. 응. 자, 빠이, 같이 빠이. 뽀. 쓰리 투 원 없다. 예, 없어요. 준비는 안 됐어요. 예, 거까지 부를 순 거까지 부를 순 없었어요. 예. 어? 아, 뭐 짜고 있다 같이. 잠깐만요 이런다. 야, 이미 미안한데 타이밍 끝났어. 타이밍 끝났어. 야, 다음 거 이제 다음 거 하나 더 떼볼까? 전화 찬스 하고 싶은데 여행 중이니까 여행 중에는 그냥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건데 도아는 연애 고자. 저는 연애 고자가 아니에요. 연애 고자 이거는 넘어갈게. 이거 넘어갈게. 내가 아까 얘기를 모르고 해버렸다. 얘기를 해버렸어. 얘기를 해버렸어. 오빠, 아, 오빠가 연애 고자야. 난 연애 고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오빠는 진짜 연애는 고자야. 진짜 사랑은 잘 모를 것 같아. 진짜 사랑은 고자야. 연애는 고자 아니고 내 생각에 잘 모르. 아, 사랑 고자 맞아. 사랑은 고자야. 사랑 고자. 왜냐면 사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래?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사람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자기 그 선천적으로 성향으로 잘하는 것이 있고 타고난 것이 있고 선천적으로 그 뭐 약간 장애가 있는 것들이 있어.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 오빠는? 나는 약간 감정에 있어서 막 누구를 그 막 진짜 막 죽도록 사랑하고 막 이런 거는 못해. 아니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왜? 오빠는 오빠를 너무 높게 평가해.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이 여자가 좋아져.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안 볼 것 같다? 그러면 그럼 꺼져. 약간 이런 생각? 쿨한 마인드지. 쿨한 게 아니고 그냥 살짝이라도 내가 얘한테 상처받기는 진짜 빡치는 일거든.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상처받는 건 싫어. 상처는 싫어. 상처받기는 싫어. 미리 내가 방어하고 약간 뭐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너는 연애 고자는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 난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난 다 놓고 좋아해. 그게 고자야. 그게 왜 고자. 고자야? 여자들이 오빠 진심 고자인 거 아니야? 진짜 오빠 진짜 그게 고자세요? 나중에 안 되겠다. 그냥 나 이제 방송 내년부터는 그냥 남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이거 좀 귀 닫아봐. 고자주래. 남자는 젖대가리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인생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될 수가 있어. 그 남자 그 순간의 쾌락 한 번에 진짜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심할 뿐이야. 내 일이 먼저 중요하니까. 그치. 그것도 이해가. 근데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도와 들어보면 연애 고자 맞아. 왜? 너 도화는 그냥 너는 간쓸게 다 퍼주고 그냥 너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뭐라 해야 돼? 한심스럽다 그러더라. 한심하다 그러더라.
그게 원래 그런 게 약간 사랑하는 강도에 의해서 약간 한심한 강도가 더 커져. 그리고 얘는 사랑을 많이 하면 원래 그래.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럼 원래 모든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걸 희생하고 싶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야. 진짜야. 이런 애가 이런 말 하니까 어, 잘 그 뭐지 공감은 잘 안 되는데 솔직히 공감 잘 안 돼. 뭐 개 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어 너는 근데 그 빠티시가 좀 있어. 뭐? 내가 빠티시? 빠티시. 솔직히 홍구 보성.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뭔가 대놓고 있잖아. 어. 대놓고 뭔가 그러니까 홍구님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좀 빼주시자. 그래, 어,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좋아, 막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아 근데 아 도화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막 이렇게 배시시하는 거. 아 그게 그런 거 보면 진짜 같아. 아, 그래, 내 마음이. 너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화는 자기가 너를 좋아해 준 남자한테 푹 빠지는. 배시시하는 그런 것들이 좋아. 그러면 뒤에서 열혈팬도 너를 좋아하니까 열혈팬도 뒤에서 이렇게 만났다고도 추정할 수 있겠다. 아니 그거는 내가 호감이 가야지만 그런 거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열혈팬한테 내가 호감이 갔는데 그렇게 한다. 그럼 호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뭔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예, 네.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얘는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남자를 이렇게 좀 좋아하나 봐.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째보자. 더 째보자고? 아 이건 진짜 궁금하다. 이거는 뭐야? NS 콘텐츠. 남수님 콘텐츠 10개 나이시야. 아 감사합니다. 10개 텐미이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올 자 이제 콘텐츠 하면은 올해 네가 올해 했던 콘텐츠들이 뭐뭐 있는지 뭐뭐 있고 이제 내년에 계획 중인 콘텐츠 이런 거. 이게 오늘 주제가 송년회 망년회 분위기야. 그래서 너가 이제 올해 했던 콘텐츠들은 뭐뭐 있어? 너에게 콘텐츠들은 뭐 같이 했던 콘텐츠들 맞지? 뭐 남아공, 기운팍도사, 그 내로남불이라고 K랑 기운이랑 나랑 같이 했었던. 그렇지. 내로남불, 뭐 당구 콘텐츠. 이거 뭐 여러 개 또 더 있는데. 비키니, 번지 점프, 뭐 그런 거 엄청 많, 수도 없이 많지. 맞네. 그런데 또 도화가 이제 컨텐츠를 얘기하기보다는 도화는 거의 진짜 합방 치트키 중에 역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게스트로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렇지. 빛을 많이 발휘했지. 앨범도 내고 맞지. 앨범 컨텐츠 맞지. 몽유병이라고. 도화의 뭐지? 도화의. 도화의 몽유병. 아니 제목이 뭐였더라? 그냥 원래? 오늘 하루. 그냥 오늘 하루. 들으시면 알아요. 그냥 오늘 하루. 근데 내가 내년에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기는 해.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이거를 오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서 번갈아 가면서 방송 키면서 한번 해볼래? 뭔데? 아프리카를 떠났던 BJ들을 모셔오는 거. 특집으로. 떠난 BJ들. 내가 운전님들한테는 말했어. 운전님은 허락 받았어. 나도 그런 거는 알고 있지. 그거는 나도 그런 건 알고 있어. 그게 약간 그런 거잖아. 내가 뭐 할래? 프로듀스 10, 그 뭐지?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근데 영정된 BJ는 못한대요. 모밍아웃이라고 이제. 아, 그런 게 뭐, 오빠도 생각했었어? 모밍아웃 뭐 역캠들 이제 뭐 내가 데뷔시켜주는 뭐 신입 뭐 처음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 6개월 이상 신 역캠들, 뭐 이렇게 뭐 접었던 사람들. 내가 말하는 거는 아예 다른 방송으로 간 사람들. 아 운영 근데 그게 허락이 되면은 운영자 분들은 허락했어. 아 운영자분들 허락된대. 그러면은 근데 그게 섭외가 중요한 거잖아. 섭외가 중요하지. 그 섭외는 나한테 맡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섭외는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내 감히 내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빠의 약간 오빠를 이용하는 거는 약간 오빠의 시청자들을 조금만 계시는 게 좋은 거지. 일단은 섭외 서로. 일단은 섭외 무조건 컨텐츠는 아무리 내용 구상 좋아도 섭외빨이야 일단. 첫 번째 섭외, 두 번째가 내용 구상인데 이제 컨텐츠인데 네가 섭외를 맡겠다면은 내가 짜는 건 내가 할게. 짜는 거? 그럼 짜자. 내년에 그러면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약속을 할게요. 그걸 나랑 하고 싶다는 거지. 하면은. 근데 네 인맥이 좀 마당발이야, 네가? 아니, 그냥 어쨌든 다 연락처는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연락처는 다 알 수 있어. 되게끔 하는 건 너의 몫인데 첫 번째로 이제 좀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아, 내가 한번 하잖아. 그냥 이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첫 회는 안 하는데 어. 내가 2회 때는 출연한 내가 괜찮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있어. 응. 누구? 벤츠. 벤츠? 응. 괜찮대? 어, 첫 회는 어떤지 이런 거. 어. 그런 취지는 좋대. 어, 근데 벤츠가 나랑 하려나? 왜 안 해? 아니, 벤츠랑 나 호영호자 하는 사이야. 되게 친해, 벤츠랑. 형들 나 벤츠랑 되게 존나 친한 사이야. 왕래가 없어서 그러지. 걔가 바빠서 나도 바쁘고. 어. 벤츠 멋있잖아. 진짜. 그지. 아, 나 그러면은 1회 그럼 네가 벤츠 내년에 이렇게 섭외 가능하다면은 네 방송으로 해가지고 1회를 너 방송으로 이렇게 오프닝 한 다음에 어 내가 구상은 내가 좀 해볼게. 뭔 말인지 알았지? 어 그러면 일단 어 그래 오케이. 아 평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회는 뭐 다른 건 괜찮지. 뭐 내가 뭐 근데 이거를 내가 방송에서 처음 말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오빠 방송에서 말하면 누가 뺏겨가는 거 못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 그런 거 없어. 내 눈을. 아니 나는 방송을 하면 좀 뺏겨가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렇게 따지면 나도 내가 뭐 이렇게 남의 방송 뭐 카피해가지고 내 방식으로 이렇게 전향한 것도 많고 공중파 보고 예능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따온 것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고 있는 방송이 아니라 내가 얘기만 했는데 그게 막 그렇게 되고 막. 그런 아 요즘엔 그런 거. 그건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살리는 게 장땡이야. 아 그래? 네가 만약에 그걸 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저작권이 없잖아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 만들자. 아이씨. 그러면은 어 아니야. 그건 누가 어떻게 잘 살리냐야. 만약 못 살리잖아? 그럼 그 BJ 욕 존나 먹는 거야. 그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다 돌려먹기야. 그냥 일단 우리가 할게요. 내년에 제가 도아랑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도아가 벤츠 섭외하면은 제가 구상 그림 그리고 하니까 벤츠랑 저랑 좀 호영호자 하는 사이니까 진짜로 친해요. 어 벤츠 인성도 좋고 맞아 진짜. 아무튼 내년 계획 목표는 뭐 그렇고 나는 뭐 도아 거니까 내년 계획 목표는 내가 내 이제 내년에 말씀드릴게요. 내년 되면은 내년 되면 말해줄게. 야 마지막 뜬금런 요거에 대해서 이게 좀 니가 좀 해명을 해야 돼. 보통 역캠이 런하면은 남자친구가 생겼다든가 이 면상을 이제 면상 공사 들어간다는 면상 공사 들어가거나 뭐 약간 이래 이런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제 너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뜬금런 지금 얼마나 하다가 돌아왔지? 아 난 둘 다 아니고 둘 다 틀렸고 나는 1년에 한 번 한 달 이상 쉬어. 한 달 정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내가 약간 우울증에 그 극도로 치솟을 때가 있어. 그래서 별풍선을 그러니까 시청자가 없는 거는 그렇다 쳐도 별풍선을 많이 받고 시청자가 많아도 내가 우울할 때가 있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그러면 그때는 한 일주일 이상 방송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맨날 짜증내. 그 기분 알지? 뭔가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짜증나게 되는 거. 그 계속 방송이 그렇게 되면은 있던 팬들도 떠난다고. 아, 맞지. 어쨌든 방송이라는 건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야 돼. 계속 눈에 있고 귀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야 계속 기억에 있는 거지. 그 계속 방송을 해줘야 돼. 미우나 고우나 뭐 컨텐츠가 없어도 비추는 게 장땡이야. 근데 일단은 네가 뭐 런을 했다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런을 한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 좀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달 쉬어. 한 달 쉬어. 이번에는 좀 일찍 온 거야. 근데 원래 쉬면서 살짝 공사도 살짝 하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진짜 완전 제대로. 쉬면서 그러면 공사 뭐 했었어? 공사나 뭐 쌍꺼풀도 했었고. 쌍꺼풀. 쌍꺼풀도 했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주사 같은 거야 뭐. 주사? 아 역캠이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방송 이제 화면에 얼굴이 비춘다면은 그래도 얼굴을 가꿔야지. 그럼. 오히려 안 가꿔서 못난 것보다 가꿔지는 이쁜 모습이 훨씬 낫지. 그럼. 지금 완벽해. 아 진짜? 응 완벽해. 오빠 나 요즘 물 올랐지? 물 올랐는데 이제 왜? 나 이제 손 안 대려고. 딱 지금 예쁜 거 같아. 손을 대든가 말든가 난 노관심이라. 아 그래? 마음대로 해. 아 그래? 여자로 보여야 무슨 뭐. 아 여자긴 여자지. 아니 진짜 사도 난만하세요? 진짜 이 사람 사도 난만하시네. 내가 너한테 선을 그으니까 막말로다가 네가 나한테 못 다가온 거지. 내가 너한테 맘먹고 작업 쳤잖아? 너 벌써 너는 그냥 끝났어 너는. 오빠 근데 그냥 한 순간 오빠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레아. 근데 너 좆밥이었어 근데 진짜.
하나 말할까? 응. 난 내가 그렇게 생각해. 뭐래? 내가 살짝만 약간 조그만한 여유라도 줬으면은 이거 완전 어? 나한테 좋다고 했을 건데 내가 조금 더 여유 안 주고 철벽을 치니까 얘가 아 뭐 저러는데 내가 굳이 덤벨 필요 있나? 이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와 레알 진짜 이것도 정신병 이거 괜찮아. 너는 얘 긍정적으로 사는 거 진짜 나는 옛날부터 도화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걸 되게 좋게 봐.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진짜 좋게 봐. 나는 확실하지 않는 사람한테 빈틈 절대 안 줍니다. 아 진짜로 얘는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야 진짜로. 긍정적인 마인드라서 참 좋아. 그래서 지가 약간 꽃이 너가 뭐라 했지? 나한테 저 방송에서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도화가 지금 맘먹으면 네 이상이 연예인 이상이 누구지? 나 공유. 공유? 공유도 지가 꽃이면 만나면 꽃일 수만 아니 만나기만 하면 꽃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 맞지? 아니 근데 나는 빈틈을 주기 싫어 공유한테. 왜냐면 공유가 나한테 완전 사랑한다고 외칠 거 아니잖아. 무섭다 씨발. 그럼 내가 빈틈을 왜 줘야 돼? 별풍선 18개 나이샤. 난 그렇게 싫어. 도찐개찐. 무섭다 너. 야 아니 공유를 아 저 요 그리고 내가 원래 NS 깍쟁이님 별풍선 18개 나이시안 키우.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상형이 원래 여러분들 이상형이 제가 있었어요. 연예인 이상형이 있었는데 나 이상형이 바뀌었어. 나 이상형이 바뀌었어. 이거 안 보여? 아니 이상형이 바뀌었어. 그거 나 좀 말해주고 싶다. 아, 이거 내가 아까 띄우다 말았었는데 누구야? 어? 누구야? 얘 누구냐고? 아 기다려봐. 얘 서지혜. 아 서지혜. 나 몰랐는데 되게 이쁘더라. 원래는 내가 누구 좋아했냐면은 김민선. 내 완전 영어 워너비. 예쁘다. 별풍선 10개 나이스. 내 진짜 내 리얼 이상형은 김민선이었어. 김민선하고 어차피 드라마 끝나면 다음 드라마 여주. 박솔미. 내 완전 진짜 이상형이었거든? 근데 나 진짜 서지혜 이번에 흑기사 보고 진짜 이뻐. 신세경은 진짜 신세경 이쁜 거는 못 느끼겠는데 서지혜가 진짜 이쁜 거 같아. 맞아. 근데 와 이거 봐. 와 존나 이쁘지? 아 이런 얼굴 너무 좋아 진짜. 아 오빠 그거 봤어 영화? 뭐? 그 중국 여자분이랑 송승헌이랑 나오는 나오는 영화 뭐였죠 여러분?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은 오빠 그 여자한테 완전 아이린? 완전 빠. 유혁비? 오빠 유혁비 여기서 사진은 별로야. 오빠 그 영화 보면 오빠 침 계속 흘려. 여기 밑에 턱 없어져. 이거 진짜 팩트야. 유혁비 이해? 아니 오빠 여기 사진으로는 이상하다니까? 아니야 오빠 진짜라니까? 당 별론데? 아니 바보 멍충아 그걸 봐! 100개 고맙습니다! 못 먹는 거 아니 100점 나이뚠 감사합니다. 난 유혁비 난 사진으로 봤을 땐 별로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영화를 봐봐. 오빠 영화 보면은 막 진짜 오빠가 깜짝 놀래. 이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나 완전 별론데? 아니야 이 사진 너무 옛날 사진이잖아. 어찌됐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오빠. 아까 아무튼 이거? 이런 식. 오 이쁘다.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나는 서지혜가 훨씬 이뻐. 약간 좀 밋밋하게 생겼네 유혁비. 밋밋하게 생겼어. 난 좀 저런 스타일 싫어. 아 진짜? 저런 스타일 좀 별로야. 저 여자도 오빠가 꼬실 수 있어? 만약에 만나게 되면? 맘먹으면 꼬시지. 만나면은 못 만나서 문제지. 아 못 만나서 문제지. 자 그래서 일단은 도화에게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핫했던 것만 좀 약간 핫했던 거 몇 개 키워드만 가져왔고 2017년 이제 시상식. 너 시상식 가냐? 응. 시상식 가? 응. 시상식. 박수 치러 가. 아니 뭐 왜 이번 연도에는 작년에 네 상 받은 적 있나? 없어. 한 번도 없어? 응. 나 아프리카에 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프리카 사람들 누구 있는지도 몰라. 아 내년에는 상. 운영자분들도 누구 있는지도 몰라. 누구시죠? 내년에는 꼭 상을 받도록. 아니야 상 주지 말라고 저는 주세요. 아 너 왜 그래? 아니야 저 아예 상관없어요. 박수 칠 때 떠나서. 박수 칠 때 떠나서? 그거라도 좀 뭐 이게 어떻게 운영자님한테 이게 좀 받아서 저 줬으면 좋겠다 진짜. 나는 이제 뭐 바라는 거 없어. 나는 그냥 바라는 거 없어. 삐쳤네 그래. 삐쳤어. 삐친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안 주 나한테 안 주는 만큼 나도 관심 없어. 누군지 몰라.
하여튼 이제 2017년 이제 4대 역캠을 너가 이제 선정을 너는 너가 생각하는 2017년 4대 역캠 네가 핫했던가 이제 4대 역캠을 네가 몇 명이나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줘. 이제 서수길 대표님이 이제 선정하는 4대 역캠에게 선정되셨다고 전화를 한번 해보자. 지금? 네가 생각하는 4대 역캠은 누구누구 있어? 또 도화가 생각하는 4대 역캠. 그 역캠들이 누구 있지? 일단은 이설. 도화가 생각하는 2017년 4대 역캠. 4대 역캠. 이설. 첫 번째 이설. 두 번째. 도화. 아, 도화. 도화? 3번. 세 번째. 코코. 코코? 4. 네 번째. 아니 근데 도화가 생각하는 양팡. 거니까 양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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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가 생각하는 4대 역캠은 이렇게 돼 있네. 4대 역캠 뭐야 이거. 도화가 생각하는 4대 역캠 2017년 4대 역캠 이설 코코 양팡. 자 그러면 차례차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자. 너 핸드폰으로. 나 지금 핸드폰 응? 핸드폰 며칠 전에 사가지고 번호가 없어. 아 그러면은 엄마 몰라? 아니 그러니까 번호는 나는 알고 있어. 다 싹 다 알고 있어. 싹 다 알고 있어. 4명. NS 남수님 별풍선 10개 나이시안. 오늘 지읒지읒 리을 컨텐츠인가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네 핸드폰 가져와봐. 네 핸드폰 가져와봐. 나 지금 핸드폰에 적힌 사람이 없어. 자... 아 코코 아직도 영정이에요? 나 지금 핸드폰 적힌 게 없는데 지금 정지 풀렸다네. 내가 번호 줄게. 일단은 첫 번째 내 거 번호를 저장하면 있어. 이설 설이 이거 전화해봐. 오케이. 몇 명 있어? 지금 어제 전화 사가지고 핸드폰. 설아 방송 중이야. 그 뭐지? 내가 생각하는 4대 역캠 중에 너가 당첨이 됐어. 그게 언니가 생각하는 것들 당첨도 있어? 내가 생각한 당첨이야 이거. 아 축하해. 일단 되게 축하해. 진짜야. 너 진짜 영광이겠다. 설아. 설아 나 남순이야. 오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여기서 서수길 대표님이 도화가 오늘 내가 대표님한테 이게 운영자님한테 연락을 받았거든. 도화가 오늘 생각하는 4대 역캠 이렇게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시상식 때 소정의 선물과 무슨 티켓을 하나 줄 거야. 진짜? 서 대표님이? 서 대표님하고 내가 수길이 형이랑 이게 운영자님이랑 얘기를 했어. 왜 느낌이 안 좋지 나는? 아 뭘 느낌이 안 좋아 나. 아니 이렇게 오빠가 신뢰가 없어요. 에잇! 그냥 신뢰와 같은 사람이지 뭐. 야 아무튼 뭐냐면은 근데 너는 왜 서리를 왜 이번 연도 4대 역캠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 역캠이 말 잘하는 역캠은 얘밖에 없는 것 같아. 말을 잘하는 역캠은? 공중파 같은 데도 어울리는 역캠. 공중파에도 어울리는 역캠? 그럼 나머지는 서리보다 다 떨어진다. 너조차도. 그건 맞아. 이게 말이 나도 어버버 하잖아. 아 네가 인정을 해버리네. 나 완전 인정해 서리는. 웬만하면 도화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 지 밑으로 다 깔보는 스타일인 거. 지 알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도 자기 밑으로 생각할걸? 예? 그래서 나 막 공방할 때마다 카톡해서 물어봐. 진짜 얘는 너를 되게 많이 좋아하나 보다 설아. 맞아. 얘 위급은 없어 이 나라에 진짜로요. 근데 나도 위급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나랑 같은 평가 느낌 같은. 그래가지고 수길이 형이 대표님이 뭘 주셨냐? 너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방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나랑 식사할 수 있는 1회권.
아, 소리야. 진짜. 그냥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더 재밌겠다. 진짜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근데 이거를 왜 족 같은 줄 알아 이게? 뭐? 왜? 네가 서리 뽑을 줄 몰랐어. 아 진짜? 진짜? 응. 나랑 이제 나랑 안 엮이고 나랑 전혀 연관 없는 사람 네가 뽑을 줄 알았거든. 아 진짜? 응.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약간 꼬인 거지 약간. 오빠랑 연관이 없는 역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아 그래도 있거든. 응, 응. 그래서 너랑 나랑 방송하기 전에 약간 주작을 좀 짜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일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좆된 거야. 어. 에이 씨발 망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그 권한을 토스해 줄게. 누구한테? 일단은 그 선택권 중에 2번을 선택한 다음에 남순이가 밥 먹고 싶은 역캠과 식사 자리로 내가 토스해 줄게. 네가 그럼 네가 지금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어야 해주지. 나 얘기해도 돼? 응. 화정. 화정이? 응. 알았어 화정이. 화정이는 도함이 친하잖아. 아 근데 서야 근데 그거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어. 왜? 내가 돼? 화정이한테 원래 평소에도 많이 물어봤어. 근데 그렇네. 화정이는 안 한대. 합방하기 싫대? 어 합방. 아니 아니 방송하는 게 아니라 따로 사적으로 밥 먹는다 이거지. 아 따로? 응. 어 따로는 따로? 오빠 아 그 니 재량껏 하세요. 뭐, 아 아 일단 아 일단 알았어. 서로 방송 중이냐? 아니 아니 나 지금 공방 끝나고 이제 그래. 집 갈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도화가 생각한 4대 역해. 그래도 도화가 또 아프리카에서 또 팝이고 또 이제 도화가 그만큼 너를 1순위로 뽑았어. 어 고마워 언니. 그래. 그럼 그래, 알았어. 아 설아 방송 잘하고 들어가고 시상식 때 보자. 아, 아 도화 팝이었어요. 예. 네. 돌려가네. 여기 도화 이거 너 팝이었어요? 이거 너 빼고 이거 빼고 이거. 오빠가 생각하는 사람 한 명 넣어줘 그럼. 내가 생각하는 사람? 야 근데 내가 내가 방송을 하면서 내가 진짜 확실한 게 있어. 뭔데? 나랑 방송을 안 하면은 방송을 안 해주는 역캠은 딱 두 가지 부르거든?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 그 남자친구가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유 없이 내가 싫은 거야. 아니야. 딱 두 가지야. 안 할 이유가 절대 없거든. 뭐 한 개 말해줄까? 화정이는 아 이거 말하면 화정이는 지금 이 모든 게 컨셉이라 생각해. 합방 안 하는 이런 것도 자기의 컨셉인 거야. 아 맞아 화정이가 나한테 그랬다. 나가가지고 솔직히 뭐 솔직히 여기 나 같이 방송한다 해서 큰 이득은 없잖아요. 그치 그것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약간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 거는 안 하겠다. 아 그런 관심 그런 약간 득과 실을 확실히 따지는 친구구나. 근데 오케이. 사실 그것도 요즘 한국에 맞기는 해. 왜냐면은 합방을 해서 뜰 수 있는 사람은 신입 말고는 뜰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야. 그냥 하루 자기 팬들이랑 소통할 시간은 그냥 일일 뿐이고 그냥 다음 내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지 다음 날 그대로야. 아 근데 디버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디버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 이제 있잖아. 어차피 만약에 좀 몇 년 동안 해오던 역캠이 있어. 근데 나랑 방송을 첫 합방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날 방송이 달라질까? 왜냐 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또 그냥 소통하는 컨텐츠라는 게 아니라 소통 그냥 그 위주고 그렇지. 그냥 잠깐 그래 버프를 받았다고 쳐 잠깐 일시적으로 어차피 제자리는 찾게 돼 있고 그럼. 그리고 나는 나랑 방송을 해서 같이 너랑 나 이렇게 하면은 나 혼자 하면은 2,000명, 3,000명 그 사이로 봐. 너랑 하면서 지금 8,000명 가까이 보고 있잖아. 이게 시너지라는 건데 이 8,000명이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너한테 하나라도 큰 손 팬가입이라도 100개라도 한 번이라도 하고 팬이 된다면은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시청자 수가 번쩍 뛸 수가 있어. 멜로 깔짝깔짝 하는데 그래, 당연히 그럴 그럼, 수가 없는 현실이야. 그럼 알지. 근데 나는 내 미래를 내가 알아. 난 어쨌든 오빠는 꿀쩍꿀쩍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 그래도 보러 갈 텐데 이거는 네 재력이다 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나도 내 재력이 그렇고 꿀쩍꿀쩍 할 걸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들의 합방에 참여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왔지만 난 왔지. 왜냐 남돈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너가 근데 그나마 내가 형들 내가 연관 없고 내 양팡은 빼자. 일단은 이거는 그냥 전화를 패스할게. 해봤자 노잼 나올 것 같거든. 자 네가 나랑 너랑 좀 친하고 나랑 연관 없는 사람이 누구 있지? 그나마?
난 다 친한데 오빠가 다 연관이 있어. 아 쏘님은 가린 누나로도 충분히 이렇게 연락을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나랑 친한 너랑 친하고 나랑 연관 없는 사람이 어딨지? 없어. 오빠랑 연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지나가는 없네.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알겠다. 아 거의 없네. 다 연관 있겠다. 진짜 없네. 아 진짜 없어. 오케이. 아 도복수님 연락처 알아? 몰라. 나도 몰라. 없어. 아 없어. 그러면은 코코한테 전화. 코코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코코. 해보자. 코코. 내가 번호를 알려줄게 여기. 번호 알려줄게. 요거 하면 돼. 임지금님 친해? 아니 친하진 않아. 번호 알아? 아 번호는 몰라. 아 그 팝이 간다면서 몇 번 봤었어. 임나은이 왔다. 말 몇 번 했었어. 남순이 형 주먹 세요? 강철 주먹이다. 나 돌이야 돌. 달리 확인하시. 야 왜? 뭐? 인맥 관리 제대로 하라 그랬지. 왜?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인맥 관리하라 그랬지 내가. 아니 어? 아니 나 몰랐지. 아 나 몰랐지 나는. 그러면은 그럼 번호 바꿨으니까 원래 왕래가 없어. 여기 그럼 팡이한테 전화하자. 그래. 꽝 대신 닭이라고. 자 꽝 대신 닭이라고 팡이한테 전화해보자. 안 붙자. 그리고 이게 또 너가 번호 없으니까 안 붙자. 아니야 나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저장해야 돼. 사람들 다. 그냥 차라리 나랑 식사권 양팡은 나랑 하면 걔 같은 오빠 적 같은. 여보세요. 팡아. 네 들었어요. 퀴전트 들었대. 어디 가니 퀴전트들이 날라와가지고. 아 방송 중이구나. 네네. 아니 내가 4대 여자 내가 생각하는 역캠 4대 역캠을 뽑았는데 네 내가 그중에 내가 너를 뽑았어. 아 진짜요? 어 왜냐면은 너가 이번 년도 역캠 중에 제일 재밌고 귀여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거든. 이쁘다고는 말 안 해주시네요. 아 이뻐. 이뻐. 야 파라 너 이뻐. 아니, 이쁘다. 아니 이뻐. 귀여워. 솔직히 사람이 예쁘니까 자기가 예쁜 거 알고 방송하는 거지 솔직히. 이뻐. 하나 너 이뻐. 이쁘다. 이뻐. 진짜 이뻐. 아 그만하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자 그래서 파가 이게 도화가 생각하는 역캠 4대 역캠 뽑으면은 이제 수길이 형님이 너한테 이제 소원 이제 소원권이라고 해야 되나? 너가 원하는 방송이나 뭐 네가 원하는 부탁 하나 들어주시기로 했거든? 수기가 누군데요? 수길이 형. 수길이 수길이 이 새끼 형님이요. 네 잘 가세요. 네, 아니, 잘 가세요. 네, 잘 가세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소원 말하면 되는 거예요? 소원 같은 거 얘기. 내가 일단은 수길이 형한테 이제 소원권 이게 받은 거는 일단 네. 너가 원하는 사람과 이제 식사 1회권. 어떻게든 연결해 주신다고 했거든. 네네네. 일단은 그게 뭐 나도 일단 내가 1순위고 2순위로 그게 해주는 거야. 1순위는 나로 뭐 나랑 같이 식사해도 돼. 방송 없이. 그거는 좀 내 방송 키고 같이 식사하고 싶은. 모든 BJ의 마음일 거야. 이게 내 방송 키고 같이 식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래. 아 그거랑 그래 네가 뭐 또 다른 사람이랑 뭐 합방하고 싶다나 뭐 식사하고 싶다 뭐 나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네? 말해. 29일까지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대상 후보에 넣어주는 걸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 너 70인도 못 들었어? 아 들었지. 네. 아 너 들었잖아 팡아. 네 못 들었어요. 너 못 들었어? 네. 당연한 거야. 하나만 얘기해 줄까? 네. 항아리도 못 들었어. 당연히 너도 못 들어야지. 하은이가 누군데? 기뉴다. 아 근데 최근 오빠도 못 들었어. 당연히 네가 못 들어야지. 근데 나 그래서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어. 나는. 근데 나는 찡찡댈 수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직도 외질이 왜 그 라인업에 올라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외질은 저는 왜,
아,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아, 농담이지. 알았어. 드립이지.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아니야, 됐어요. 다른 거 할게요. 다른 거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도화가 생각하는 4대 역캠으로 뽑았으니까, 소원껏 니 해주기로 했으니까, 니 방송으로 같이 식사하자. 내가 나갈게. 아, 진짜요?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맞지. 니가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그러면 서로 도움 이렇게 되는 그, 거니까. 말한 나는 뭐 하는 건데? 니가 말해가지고. 그냥 말한 사람이야? 니가 말해가지고, 팡이가 뽑혀가지고, 팡이 기분도 좋아지고, 팡이 한번 방송 내가 출연도 하면은 서로 좋은 거잖아. 그지? 내가 얘 방송 나갈 일이 없잖아. 얘 방송 나가서 내가 뭔 이득이 있다고. 오케이. 맞잖아, 팡아? 네. 오케이. 드립이야? 오케이. 알았어, 팡아. 고맙다. 방송 잘하고 고마워. 시간 내줘서. 네. 만나. 안녕. 아, 도화도 뽑혔잖아. 도화도 그래. 도화는 자기 자신을 뽑았지. 자기 자신을 뽑았지. 도화는 이따가 먹방 때 원래 자기를 안 넣었으면은 그런데 도화 방송으로 해서 즐겨 찾기도 좀 늘려주고 팬가입도 좀 받고 그런 시간 하고 어차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2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2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도화 방송 넘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먹방 오빠!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오케이. 내 방송 안 켜도 된다! 알았어. 그럼 안 킬게요. 안 키고 그러면은 제 방송으로 쭉 이어나가고 오늘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도록 할게. 일단은 난 그래. 일단은 뭐 그래. 아주 술 처먹는 거야? 자, 일단은 그래.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뭐 얘기 이렇게 뭐 키워드랑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럼 오빠가 생각하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질문이야. 오빠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예쁜 역캠. 아, 그거 딱 두 명만. 오빠가 합방 이제 진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맨날 오빠 이상한 대도 안 하는 합방해야 뜰 것 같은 그런 내 방송에 재미를 위한 역캠을 뽑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아저씨. 이거는 일단 알겠죠? 이거 치고 나 있어봐. 여기다. 아, 나 지금 방송 안 했는데 오빠. 아니야, 쳐놔봐. 일단 쳐놔봐. 아, 빨리 쳐놔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이쁜 역캠. 아니 이상형 월드컵을 내가 그때 봤는데 오빠 합방 안 한 사람을 다 상위권으로 넣었더라. 그게 방송이지 진짜. 새끼야. 이 양반아. 그게 방송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의 그 철두철미함을. 나는 그거 보자마자 생각했다. 그지? 보자마자 어유 이 양반 진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이쁘다는 역캠.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 이건 진짜 이거 합방했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오빠 너무 진짜 방송 생각하지 말고. 자, 이 남자의 대답은? 그래, 연말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로 갈게. 실물로 내 그러니까 이거를 줘. 이거를 어떤 걸 주냐. 내가 마음이 좀 호감이 가는 거야 아니면 진짜 얼굴로만 보는 거야? 둘 다 말해야 돼. 호감 가는 역캠들도 말해야 되고 호감 갔던 역캠들도 말해야 되고 진짜 자기가 생각하기에 외모적으로 좋은 사람도 말해야 돼. 자, 일단 외모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외모만을 생각하세요. 역캠들. 네. 외모만. 네, 서윤이요. 서윤이 1등. 2등은? 2등까지만 말하자. 2등까지? 응. 자, 2등까지. 자, 아무튼 이거는 좀 낭만하지. 이 사람 봐. 은근히. 아니, 이거 말하자. 재밌잖아. 네. 연말이잖아. 연말이잖아. 완전 꿀잼. 자, 진짜. 그러면 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진짜 마음에 제가 하늘에 맹세하고 저희 진짜 저희 가족을 걸고 가족을 걸고 진짜 이번 내가 여태까지 다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내가 여태까지 게스트 하면서 진짜 생각했던 역캠 내 외모를 1, 2등 가리고 내가 호감 가는 스타일 1, 2등 얘기해 드릴게요. 대신 조건은 도화 방송으로 넘어오시고. 야, 됐어. 야, 진짜 1도 안 멋있었어. 됐어. 내 걸로 키지 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오빠 걸로 해. 가자. 이렇게 해야 너무 와. 500명이라도.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냥 자 얘기 다 하고 나서 자 도화 방송으로 넘어오세요. 참도 넘어오겠다. 아니 자, 그건 아는데 그래도 괜찮아. 자
진짜 얘기할게. 바로 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도화, 도화로 넘어오세요, 여러분들.